다음 상담입니다. 배송인님 잘 오셨고요. 메디톡스 진단 도와드릴게요. 매수가는 22만 1000원이고요. 비중 10% 가지고 계십니다. 메디톡스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1만 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30만 원대 고점 찍고서는 또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. 그러네요. 다시 한번 제자리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메디톡스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금이 좀 있으셨나 봐요. 아니면 그 제약바이오 이제 조정 폭을 좀 기다렸나 신 것 같아요. 네. 잘 하셨고요. 올해 메디톡스도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. 우선 메디톡스 아주 이제 뭐 보톨리눔 톡신 A형 문제도 있고 또 악재적인 소식은 6월이죠. 여름 쪽에 임직원들도 뭐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의 끊이지 않는 소송건들 맞아요. 네. 근데 뭐 보톡스 쪽에는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맨날 대웅제약이랑 싸웠잖아요. 네, 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. 어찌됐건 실적으로 좀 화답을 하고 코스메틱까지 좀 업황을 넓혀가면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좀 우회 전략으로 중국 진출을 또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. 네, 독특하게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적과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화답을 한 것 같아요.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10%대, 올해 한 15%대, 내년에 지금 25%대 영업이익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가 녹록치 않은 회사입니다.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보톡스 쪽에서 뭐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뭐 바이오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45%대 육박하는데요. 메디톡스도 지금 25%면 결코 낮은 영업이익률이 아니거든요.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지역적인 이제 소송권들이나 이런 건 있겠죠.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까지 주식을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좀 내려와서 하반기 적정성을 확보했고 네. 다시 한번 반등세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단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해 제약바이오 공략할 때 소외주 쪽에서는 원티어다.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단지 제약바이오의 가장 그 치명적인 환경이 고금리 환경 여건이지 않습니까? 지금이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고금리에서 빨리 동결로 가고 최종금리가 확정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주가가 이제 6개월 선반영이니까 소식들을 들려오면 제약바이오 더 우호적인 환경일 거예요. 그렇겠네요. 근데 중동 리스크 들려오고 네. 다시 뭐 물가 상승 간다, 유가 상승 간다. 그러면 금리 인상 다시 한번 가는 게 아니냐. 이런 소식들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먼저 급락이 촥 나와버렸거든요. 그루트로 이렇게 가다. 네, 이렇게. 예, 예, 근데 지금은 하반기 경직성이 어느 정도 다 조정 받은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도. 네. 연말까지 이제 뭐 조금 편제가 달라지겠지만 뭐 단기 반등세는 저는 그래도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기간 확보인 것 같아요. 네. 한 11월까지 과대 낙폭 구간을 먹고 빠질까 좀 내년까지 그냥 좀 끌고 가볼까 이거는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. 저는 내년 가면 더 실적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는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중동 2단계 확전. 아이고. 이런 군부대 게임. 네, 여기는 또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죠, 아무도. 시청자분들한테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에요. 아, 네.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결정해서 알려드렸는데 네. 확전 안 된다. 미국의 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 신념의 문제는 알 수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 단기 반등 목표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. 손절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네. 단기 반등 목표가 27만 원까지 반등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목표가 2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. 내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 바닥도 어느 정도 다져가고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. 외부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 대응으로 수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전쟁 좀 그만했습니다.